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나 진짜 긴장돼.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탑승 체크인을 도와드릴 오늘의 기자 박경림입니다. 캐빈 크루 도어 오픈. 우리 비행기는 흥행까지 가는 비상선언 KI-501편으로 곧 이륙하겠습니다. 지난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제부문 공식 초청작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글로벌 기대작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탑승객 비상선언의 크루들을 소개합니다. 각자의 캐릭터 그리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한 분씩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송강호 씨부터.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게 이제 사실 그 형사 팀장이 들어올 수 없는 고위급 그 회의 비상 회의인데 형사 팀장으로서 죄송합니다. 가족이 타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. 그래서 급한 마음, 그리고 절실한 마음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같이 회의하는 장면입니다. 예예. 예, 좋습니다. 이병헌 씨. 저 기침을 부르시는데 잘 좀 바꿔주세요. 지금 긴장한 상황입니다. 불을 좀 옆에 불이 있습니다.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미리 사전에 제가 공지를 좀 받은 게. 제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좀 자제를 하셔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. 거기까지 하시죠. 네. 예. 많은 예. 네. 어디까지인지 모를 때는 거기까지 하시는 게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Wow. 임치환.